국권도. 국권도는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한국의 전통 무예로서 기를 바탕으로 한 정신력의 집중과 육체적인 동작이 조화를 이룬 인격 토야의 무예이다. 대륙과 해양에 걸쳐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문화권을 형성해온 한국은 무에 있어서도 유연하면서 활달한 한민족의 기질이 담긴 독특한 무예로 발전해왔다. 4-5세기경 고구려시대의 무덤인 무영총과 삼실총에 그려진 벽화에서도 한국 전통무예인 태권도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태권도는 한국의 여러 속조 유물 중에서도 그 원형의 품새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1300여 년 전 한민족을 통일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신라의 화랑들이 인격 도야를 위해 수련했던 무예로서 그 전통성이 보존되어 오고 있다.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와 달라 마음의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앞서야 한다. 태권도를 무기로 사용하면 일격필살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서 이를 차지하기 위한 수련이 필요하며 또 이러한 정신수련과 체력단련을 통해 인내력, 정의감, 집중력 등을 향상시켜 자기완성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태권도의 품새는 고려, 한수, 태극 등 모두 25가지의 유형으로 되어 있다. 동작 하나하나가 지니는 원리 또한 우주 현상의 무한한 형태와 섭리를 응용한 것으로서 유형과 무형의 기를 합친 슬기와 웅재의 기백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하늘처럼 광대하고 산과 평야처럼 거칠고 아늑한가 하면 때로는 독수리가 창공을 가르듯 칼날처럼 번뜩인다. 적은 물줄기가 합쳐져 큰 강을 이루듯 도도하게 흐르는 물의 원리를 인용한 한수. 담겨지는 형세에 따라 그 모양은 달라지나 머물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큰 물줄기의 융화성을 본딴 이 동작들은 인간 처세를 설법하는 높은 차원의 품새이다. 태권도는 각기 다른 동작이 조화있게 틀에 짜여 하나의 품새를 이룬다. 중요한 기본 동작으로는 주춤서 지르기, 아래맞기, 몸통 바깥맞기, 얼굴 바깥맞기 등 공격보다는 방어에 더 치중한 동작들이다.
이품새 태극 사장. 이품새는 동양 철학의 원류인 음양의 팔계선을 택한 것으로서 공격과 방어, 후퇴와 전진, 기에 민감, 침에 강약 등 변화무쌍한 동작으로 이루어진 품새이다. 품새 태극 7장. 이 품새 역시 태극 8장 중에 하나로서 공수의 동작이 한층 다양하며 유연성과 원심력을 조한 품새이다. 태권도는 신체 각 부위를 상의하고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지만 그 중에서도 손과 발은 대표적인 무기로 쓰인다. 먼저 손의 기본 동작을 보기로 한다. 손날 막기와 지르기 동작, 손날 격파. 편손 끝 지르기와 격파. 그 동작에 따른 다양한 격파. 주먹 지르기와 격파의 위력. 태권도에 있어서 발의 무기는 손의 역할 못지않게 다양하며 위력도 막강하다. 태권도 역시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인 만큼 경기 중 과격한 충격을 막기 위해 가슴과 중요 국부의 보호대를 착용한다. 겨루기에는 세 번 겨루기와 한 번 겨루기 등 구분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규칙의 연습 겨루기가 있고, 실제 경기 때는 쌍방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 겨루기로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 중 득점할 수 있는 공격 부위는 얼굴, 몸통, 옆구리 등으로서 얼굴 부위만은 손으로 가격할 수 없다. 중요한 득점 동작으로는 앞 돌려차기, 주먹 지르기, 발 들어 내려차기, 옆차기 등 10여 동작이 있다. 태권도의 종주국인 한국은 1973년 정식으로 세계 태권도 연맹을 발족한 이래 현재 108개국의 회원국을 포용하리만치 성장했다. 이에 부응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자 양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한국에는 국민학교 어린이들도 수준 높은 태권도 훈련을 쌓아 조상의 슬기와 기백을 국기로 익힌다.
대학에서도 4년제 정규 태권도 학과가 있어 보다 깊이 있게 학술적으로 태권도의 정통성이 연구되며 우수한 스포츠로서의 인류에 대한 공헌이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다. 태권도는 이제 세계인의 사랑받는 스포츠로 뿌리를 내렸다. 세계 태권도 연맹이 창립된 지 불과 12년 만에 전 세계의 태권도 인구는 1,500여만 가족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원 속에 일곱 번째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됐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는 86 아시안 게임의 정식 경기 종목으로 채택됐는가 하며 88 서울 올림픽의 시범 종목으로도 선정되어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 증진에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2000년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한국 무예의 정통성을 이어온 태권도. 태권도는 한국인의 슬기와 기백이 담긴 맥박이며 얼굴이기도 하다.